18번입니다. 18번. A lot of customers 되겠습니다. 많은 되겠습니다. customers 되겠습니다. 매니저. 많은 고객들이 삽니다. 제품을 삽니다. product 제품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Only after 뭐뭐 한 후에야. 자, 그들이 are made aware that 되겠습니다. The products are available in the market. Available 가용하다는 거죠. 자, 시장에서 가용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야 산다는 얘기죠. Be made입니다.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여기 A, B, made aware of B. A에게 B를 알게 하다. 이 정도로 의미로 보면 됩니다. A에게 B를 알게 하다.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십시오. 자, 여기 조금 더,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간이 좀 부족한데, 예. It will make a huge 공간이 없네. 수거로 이렇게 알게 하십시오. 수거로 그냥 A에게 B를 알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알게 한다는 얘기죠. 그죠? 제품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용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Let's say 자, 말해보자. A product, 제품 하나에 대해서 말해보자. 비록 머물지라도, it has been out there for a while. 되겠습니다. It은 그 제품 얘기하는 거죠. 한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has been out there. 되겠습니다. Out there. Have been out there. 거기에. 거기 있었습니다. For a while, 잠시 동안. 잠시 동안 있었습니다. 그죠? It's not advertised. 근데 그 제품은, 이거는 이렇게. Not advertised. 그죠? 아이고. 광고가 안 됐습니다. 광고가 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대시 생략된 겁니다. Let's say that a product is not advertised. 여기에서 이 advertise라는 게 뭐냐면 be advertised 이 advertised가 결국 뭐냐면 aware랑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인식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그럼 what might happen? 무슨 일이 생길까요? Not knowing that the product exists. 자, 모르는 거죠. 자, not knowing. 모르기 때문에. That 접속사죠. The product exists. exist 존재하다. 그 제품이 존재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not knowing은 이렇게 하죠. Because they don't know 이거죠. 요거를 not knowing으로 쓴 겁니다. 다시 because 없애고 요거를 not 이렇게 쓴 거죠. 몰랐기 때문에 고객들은 would probably 아마도 not buy it 안살 것입니다. 그것을 Even if, 비록 머물지라도,
The product may have worked for them 되겠습니다. 제품이라는 거죠. 그죠? 제품이라는 것이 뭐죠? 그들을 위해서 work for 뭐뭐에게 쓰임있다. 그들에게 쓰임이 있을지라도. 그럼 결국은 뭐야? work for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advertise 돼서 aware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네. 물건 팔리는 데 있어서. Advertising also help people 되겠습니다. 광고를 한다는 것은요. Advertising 광고한다는 것은 또한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find the best 되겠습니다. 찾게 하는 걸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거 to find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역동사니까 이게 help 사역동사니까 help가 the best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을 위해서 the best 최고의 것을 찾게 하는 걸 도와준다. When they are made aware of, 그죠? 여기 또 나왔죠? Be made aware. Be made죠?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The whole range of goods 되겠습니다. 그죠? 모든 종류의 제품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범위, range의 goods, 상품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are able to 할 수 있습니다. compare 할 수 있어요. 비교하다. 그들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품이겠죠? them. 상품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상품을 비교할 수 있어요. and. 그리고 make purchase. purchases. 이거는 구입, 구매. 구입하다. 이런 얘기죠. make purchase. 구입하다, 구매하다. 구매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so that they get what they desire with their hard earned money 되겠습니다.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이죠. 뭘 하기 위해서? 그들이 get, 얻기 위해서. 뭘 얻습니까? What they desire 되겠습니다. What they desire.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그들이 욕망하는 것을 그들이 얻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상품을 비교하고 나서 구매한다. 형용 구조죠? are able to compare. compare하고 나서 make purchase 할 수 있다는 얘기죠. with, 뭐로, 잠깐만요. 뭐로 구매하는 거냐. 그들의 hard earned, 힘들게 번. 아, 힘들게 번이 아니고 pp니까 힘들게 벌린 돈으로. thus, 그리하여 광고라는 것은 advertising has become 광고라는 것은 has become 되었습니다. necessity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in everybody's daily life daily 일상의 매일의 life 삶에서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제품 인식 후에 제품을 삽니다. 구입한다. 그죠? 제품을 인식한 후에야 제품을 구입한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자 제품이 시장에 있어 나 광고가 안 됐어요. 제품이 이제 시장에 있으나 광고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제품이 이 필요하지만 구입은 안 한다. 제품이 필요해. 제품이 필요하지만 구입을 안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광고의 역할. 그래서 이제 광고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와지는 거죠. 1번. 아, 여기죠. 도와주는 거죠. 1번. 1번. 도와준다. 최고의 것. 잠깐만 각
소비자에게 알맞는 것 찾게 해주죠. 각 소비자에게 제일 알맞는 거 찾게 해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죠? 제품. 제품 비교 가능. 제품 비교. 아, 제품 비교해 주게. 비교시켜 주고. 비교시켜. 제품 비교시켜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교로 비교하고, 비교, 제품 비교 해서 하게 해준다. 해줘서 세 번째, 현명한 구매. 구매 하게 해줘. 현명한 구매는 적은 돈으로 최고의 물건 고르기, 뭐 그런 정도 의미죠. 좋습니까?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